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찬양대가 연습을 어떤 포커싱을 가지고 어떤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컴퓨터랑 친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는 이만큼 준비해 놨는데 잘못 쓰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상세하게 다루어 볼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인트로 충분한 준비, 효율적인 합창 연습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찬양을 위한 필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뭐 찬양대가 인원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필수 요건을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 운동하시죠, 그죠? 안 하시나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을 하신다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골프를 즐겁게 필드 나가서 잘 치고 싶다. 예, 저는 골프 못 칩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골프가 재밌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쵸? 원하는 대로 막 날라가고, 몇 야드 막 그냥 날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볼이 들어가서, 예, 막 구멍으로 들어가고, 홀로 들어가고, 이래야 재밌겠죠. 그런데 예, 막 제대로 쳐지지도 않고, 그럼 재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찬양을 위한 필수 요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효율적으로 됐을 때 그때서야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찬양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충분한 준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항상 제가 저는 가끔씩 이제 교회를 지휘하기 위해서 이제 옮겨 다닐 때가 있으니까, 가장 질문을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저희 파트 연습 좀더 많이 시켜 주세요. 여기 다 지휘자님이세요? 지휘자님 손 들어보세요. 반주자님 아닌가요? 예, 찬양대원 반주자님이세요? 아, 그러면 가장 많이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 파트 연습 좀더 해달라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더 시켜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방송을 앞으로 유튜브에서 보게 될 많은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앞에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충분한 준비입니다. 근데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트 연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은 파트 연습을 이렇게 안 해주지, 우리 지휘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충분한 준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연습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밥 먹고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한 1시간에 연습할 텐데, 저희 교회도 김밥 조금 이렇게 먹고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다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테너 파트에서 저희 파트 연습 좀더 시켜주세요 하면은 시켜주면은 예, 아마 테너 연습하다 끝나게 될 거잖아요.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연습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먼저 파트부터 쳐주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합창 연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트 연습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합창 연습을 해야 되나 항상 고민하실 거예요, 지휘자님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 볼 거고요. 저희가 세 가지로 아래 보시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파트별 녹음 음원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른 데서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저희밖에 안 합니다. 예, 본 적이 없습니다. 파트별 녹음 음원이 그 미디를 제작한 컴퓨터로 찍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녹음을 다 해놨어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가, 엘톤 엘터가, 테너는 테너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그 파트별 음원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띵띵띵띵 나오기도 하고 미디 소리 징징 나오기도 하는데 가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피아노 파트 연습 쳐드리면서 음 못 잡으실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그때 제가 뭐 음 못 잡으실 때 그 음을 불러드리면 가장 빠르더라고요.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근데 피아노를 듣고는 약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파트별 녹음 음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자동 반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나는 온라인 자동 프로그램 알고 있다. 예, 아무도 손 안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도 이제 피아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반주 못해요. 그죠? 예,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소규모 개척교회들, 전교인이 10명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데들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인원이 적어서 찬양대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반주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독창으로 해도 성가되고, 그죠? 예, 두 명이 해도 찬양되잖아요. 네 명이 해도 찬양되고. 인원은 상관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틀어드렸던 저희 정기연주회 작년에 할 때 8명이서 했어요, 저희는. 평상시에 녹음은 4명이 모여서 해요. 예, 근데 여러 번 더빙을 해서 예, 저희가 여러 큰 찬양대가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온라인 자동 반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예, 그냥 음원 틀어놓고 하는 연주랑 굉장히 틀려요.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마지막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온라인 자동 반주 프로그램이, 이거는 컴퓨터거든요. 예,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거여서, 아, 우린 이거 싫다. 예, 진짜 피아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 반주 피아노를 사용해서 또 이야기하면은 또 반주자 선생님들이 조금 언짢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 자동 반주 피아노가 반주자님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암만 좋은 MR이 있어도 그 밴드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암만 좋은 CD가 있어도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듣잖아요, 저희가.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 반주 피아노나 이 온라인 자동 반주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데 도구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여건이 안 되시는 교회에는 이걸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도구들을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어.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위한 필수 조건이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4, 5번 중에서 1번만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돌아가시면 찬양대원들에게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무조건 모여서 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에 있고, 두 번째는 텍스트에 있습니다. 저희 김명혁 교수님이 항상 저희 은사님이셔서 학교 다닐 때부터 듣던 게 뭐냐면, 이 악보를, 여기 악보 있잖아요, 그죠? 이 악보를 이렇게 털털털털털털 털어가지고 종이도 빼고 이 글자도 빼고 뭐 스프링도 빼고 다 빼고 나면 뭐만 남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뭐만 남아야 될까요? 음정도 아니고 박자도 아니고 오선도 아니고 텍스트입니다. 예, 찬양은 텍스트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찬양대원들한테 찬양을 드린 다음에 가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요새는 부활절 때문에 아마 고난주간에 대한 그런 찬양을 많이 드리고 계실 텐데
성경 말씀이 이게 누가 노래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찬양 베드로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누구 노래지? 또 몰라요. 이게 어느 말씀에서 온 건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이 지휘자님들께서 찬양대원들과 이게 어디서 오는 말씀인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칸타타 준비하고 계세요? 칸타타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 어떤 내용들인지, 그래서 텍스트를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프레이징인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교회 가서 이렇게 텍스트, 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에서 어려운 말 좀 쓰리면 안 되라고 나한테 막 예,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이징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숨을 어디서 쉬나? 그죠? 예, 숨을 어디서 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렇게 펜 들고서 자 빨간 펜 꺼내세요 해가지고 숨을 어디서 쉴지부터 같이 정합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예. 지난번에 그 민호기 목사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걸 드리는데 이거를 숨을 잘못 쉬면 살아 도주를 위해 죽어 도주를 위해 예 도둑놈이 돼요 갑자기.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딱 보면은 예, 가사를 이해 못했는데 부른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숨을 어디서 쉴 것인가. 그래서 그게 프레이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아티큘레이션입니다. 예, 이건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냥 금방 넘어갈 건데 하나 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뭐 이렇게 행진곡 같이 이렇게 씩씩하게 부를 건가, 아니면은 예,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발라드처럼 부드럽게 불러줄 것인가, 이런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을 고취를 시켜준 인스피레이션, 그죠? 예. 이게 지휘자의 가장 큰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 찬양을 저는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대된대요. 이번 주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드린 그 순간이 새로운 곡에 대한 기대, 그죠? 선곡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멋진 모습으로 지휘하는 것만 보셔도 아마 그것도 예,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어 라는 게 될 거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영적으로 찬양대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인데 10분 쉬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충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앞에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충분한 준비라 그러면 일단은 연습이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는 연습이 될 건데 연습을 어떻게 시키세요, 여러분들은? 예, 딱 모이잖아요. 모이면 아마 대부분 한번 불러볼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못 잡고 헤매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럼 한 파트씩 그냥 쭉 쳐주시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지휘자님들마다 의견이 틀리실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배워왔고 또 저희 견해가 포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다 띄워놓고서 말씀드릴게요. 듣는 훈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0분밖에 연습을 못하는데 자 그러면 파트 연습을 한 번씩 쳐주려 그러면 틀리는 것까지 계산하면 한 파트당 5분은 걸릴 거예요. 빨리 해도. 그러면은 소알 탭에 네 파트 하려면 20분이잖아요. 벌써 끝났어요. 자, 한 파트씩 쭉 쳐드리고 다 같이 한번 쫙 불러봐요. 예, 그럼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요. 이게 효율적인 훈련이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제 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거의 지금 30년째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드러나나? 어쨌든 아직도 제가 거의 어려요. 제일 찬양대에서 거의 제일.
어린 순에서 거의 10% 내에 들어야 제가 아직. 그러면 어쨌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음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요? 예, 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발성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가장 큰 이유는 호흡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악기 불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악기가 똑같은 운지를 하고 있는데 세게 불면 음이 올라가고요. 약하게 불면 음이 내려갑니다. 사실은 비브라토도 그런 거잖아요. 약간씩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비브라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찬양대 그러면 저희가 듣는 훈련을 먼저 하지 않으시면 암만 파트 연습을 먼저 막 한 파트에 30분씩 이렇게 막 시켜주셔도 실제로 다 같이 맞추시면 음이 떨어져서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예, 공감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먼저 파트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음으로 잘 안 되면 단음으로 내 파트를 단주 없이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파트가 연관성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소프라노랑 테너랑 같이 간다든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연관성 있는 파트랑 같이 들으면서 할 수 있대.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펜을 좀 여기요. 예, 듣는 훈련을 하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은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소리만 들어요. 예, 파티 연습을 쳐드리면 내 소리만 들어요. 내가 음이 맞았어. 음이 맞는데 혼자 부르면 그냥 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부는데 내가 약간 음이 플랫된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버톤이라고 아시잖아요. 배음. 배음 현상 때문에 10명이 정확한 소리를 내도 한 명이 반음만 떨어지면 그 소리 다 잡아먹습니다. 차라리 2명에서 3명에서 정확한 음정을 깨끗하게 내주시는 게 훈련시켜주시는 게 훨씬 울림이 좋은 소리가 나요. 예,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물론 이걸 아카펠라로 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가끔씩은 찬송가를 아카펠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 저희 찬양곡집에도 보면은 그 아카펠라 곡들이 몇 곡이 있어요. 예, 뭐 식스텐이라는 분의 곡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남의 파트의 소리를 듣고 낼 수 있도록 듣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파트가 같이 두 파트가 같이 남자 여자가 남자만 여자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전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교회 가시면 반주자와 찬양대와 오르간 반주자와 또 뭐 관현악이 있는 팀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앙상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듣는 훈련을 시켜 주시고 자, 두 번째는 피치의 조절입니다. 자, 피치 어떻게 조절한다고요? 예, 호흡의 압력으로. 이것도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피치가 떨어지는 파트는 피치가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리 포지션이 잘못됐거나 그죠? 아 이렇게 내시거나 예. 뭐 주 하나님 그죠? 여기서 예, 목으로 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관악기 부시는 분들은 어떻게 부시냐면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압력을 조금씩 높여가시면서 부르세요. 예, 그래서 메트롬을 딱 여기다 놓고 불면서 확인해요. 왜냐하면 절대음과 많이 실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 음정이 맞구나 운지를 했으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맞는데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호흡의 압력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치를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지 어디서 피치가 떨어지는지 대부분은 맨 끝에서 뭐 아멘 할 때 떨어져요. 아멘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피치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사에 따른 입 모양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것도 조금만 설명드리면 콩코네랑 교재 있죠. 예, 여기 성악하신 지휘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콩코네 왜 하죠? 콩코네가 뭐죠? 예, 저희가 그래서 콩코네도 출판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불편해서 출판했는데
콩코네가 한 50년 전에 출판된 것밖에 없어가지고 마디스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갖고 제가 불편해서 음원이랑 제작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콩코네는 가사가 없는 노래예요. 예,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 예, 뭐 빠르기도, 리듬도, 뭐 화음도, 예, 우리가 노래에서 겪을 수 있는 예, 그런 최대한의 많은 경우의 수를 넣어놓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래를 지도를 해봤더니 콩코네는 보통 그 성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하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보통 하죠. 그래서 언제 처음에 성악을 시작을 하면 발성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발성부터 하잖아요. 마 우리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 소리가 무너지냐면 발성은 되게 잘해요. 애가 와가지고 발성해봐. 정말 잘해요. 근데 가사가 들어가면 발성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가사에 따라서 입모양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찬양 대원들도 가사에 따라서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말씀드린 피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음인데 그 고음을 뭐 계속 알아낼 수만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처럼 파사지오라는 그런 길로 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충분한 준비를 하실 때는 먼저 듣는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사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전문 합창단들은 원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할 때, 독일어로 할 때, 뭐 라틴어로 할 때 다 있는데 그럴 때 가사에 따라서 입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같은 거 연습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뭐 그 포 런트 워서 찰드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호호호 이렇게 할 때 뭐 다바다바로 연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가사를 빼고 연습을 먼저 하거나 왜냐하면은 가사 때문에 틀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사와 음정을 따로 연습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찬양대도 마찬가지인데 소리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포지션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찬양대가 다 같이 연습을 하면 음이 떨어지는 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일단은 스톱시키고 모음 하나로 불러보게 만듭니다. 근데 모음은 그 비성자음이라 그러잖아요. 응, 이 비성이 울리는 응, 흠 이런 애들. 그래서 뭐 허밍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비강을 최대한 많이 울릴 수 있는 모음으로 내지는 허밍으로, 허밍이 가장 제일 좋죠, 사실은. 그래서 잘 되면 그 위치에 포지션을 두고 입을 열었을 때 소리가 바뀌나 안 바뀌나를 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너무 이상하다, 피치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일단은 입을 못 열게 하세요. 이러면 너무 심할 수도 있는데 입을 못 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어서 공기가 지나가는 그 길을 먼저 잡아주시고 입을 다물고 여기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허밍이나 비성자음으로 응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셔서 나중에 가사를 최종적으로 붙여서 턱을 잘 떨어뜨리면서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도 차원이 틀린 찬양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을 넘어갈게요. 그러면 앞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합창 연습은 파트 연습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트 연습을 먼저 시켜주시고 자, 오늘 성과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프라노부터 해보세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합창이 동구권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저 추운 지방에. 그래서 그 폴란드나 뭐 그런 지방에서는 그 전문적인 그 소년소녀 합창단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예 첫 줄이 앉는데요. 그런 훈련 때문에 스스로 들을 수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틀리는 데까지 뭐 음을 안 쳐주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음을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죄송합니다. 학력고사 시대여서 그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확 풀어주시고서 풀어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얘들아 한번 풀어봐. 그리고 잘 안 풀리는 것만 물어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주로 하시던 아니면 단음으로 하시던 아니면 뭐 아카펠라 하시던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파티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파티 연습 안 하는 거에 동의해요. 그런데 안 하면 음을 못 잡으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파티 연습을 꼭 왜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지. 그죠? 제가 항상 그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가 축구 연습을 오늘 해야 되는데, 조기 축구단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짜고 무슨 포메이션 어떻게 하고 이걸 짜야 되는데, 모여서 패스 연습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슛 연습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늘지 않겠죠. 슛은 잘하겠죠. 공이 나한테 와야죠. 근데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티 연습을 죽어라는 게 아니라, 파티 연습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시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고, 오늘 30분을 연습해야 된다면 파티 연습 못하더라도, 물론 원망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 파티 연습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요? 그럴 수는 있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것까지 미리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모여서 다 같이 축구 연습할 때 작전 짜듯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이징을 어떻게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어떻게 갈 거고요. 여기서는 크게 갈 거고요. 예, 이런 여기서는 작아져서 레가토 해주시고요. 이런 작전, 여기 화음이 이상한 게 나오니까 증사도에서는 강조를 해주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작전을 짜야죠. 예,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5분 하시고 55분은 파티 연습을 하실 거예요. 예,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비효율적인, 이 비효율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림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 녹음 음원, 일단 설명을 쭉 드리고 곡을 하나 정해서,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이재호 교수님 오셨는데 네 곡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지휘법 강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하실 곡 중에서 골라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연습하는 거 시연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트별 녹음 음원을 듣습니다.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은 연습이 끝난 후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YG 성가는 파트별로 녹음되어 있으니까 듣고 오세요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불러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내 파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트별 녹음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듣는 훈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녹음된 음원을 들어서 내 파트가 옆에서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반주자님이 옆에서 피아노를 쳐주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노트북만 갖고 다니시면은, 노트북 다 있으시죠? 노트북만 있으시면은 교회에서도 쓸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앰프 없는 교회도 없고요. 저도 지금 앰프 2만 원짜리 여기다가 연결해 놨거든요. 밑에 앰프 보이시죠? 그죠?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네, 용산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노트북이랑 교회에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사기가 어렵긴 한데, 저 자동 연주 피아노, 우리는 스피커 싫고 진짜 연주로 듣고 싶다 하시면은 피아노만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저희가 악보를 사용하시는 교회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시연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악보 받으신 거 중에 Y성과 2집 한번 펴보실래요? 주는 포도나무, 오늘 네 곡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같이 다 불러보고요. 안 남으면 한 곡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곡을 하셨어요, 지휘자님들께서. 그래서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를 다 함께 피아노 반주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피아노 되게 잘 치죠? 네. 네, 그리고 저 친구는 안 틀려요, 일단.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자끼리만 해본다든지 두 파트씩. 예, 그래서 엘토, 아무래도 여성끼리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남성끼리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은, 소프라노 엘토를 듣고, 엘토는 소프라노를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또, 엘토만 쳐주는데, 소프라노 음을 잡을 수 있도록. 소프라노만 쳐주는데, 엘토가 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훈련들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듣는 훈련. 예, 뭘 들어야 된다 그랬죠? 내 소리는 마지막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남의 소리. 다른 파트 소리, 그죠? 그게 합창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예,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합창 전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합창 전체의 소리를 내는데, 내가 거기서 삑사리 내고 있진 않은지, 생소리 내고 있진 않은지, 내 파트를 크게 내고 있진 않은지, 그죠? 내성이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반대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 소리 먼저. 아우, 내 소리가 최고야. 예, 난 오늘 내 소리를 냈어. 예,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 내 소리를 참고 남의 소리를 듣고 이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훈련들을 하고 싶은데 반주자가 없어요 라고 가정을 하면, 예,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홈페이지 보시면 화면 잘 여기 온라인 반주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바로 가기가 있는데, 가보시면은 우리 YG 성가에 있는 곡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혹시 목회 쪽에 예, 계신 분이 계시면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교회 음악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료로 다운받으시는 건데, 성가곡에 한해서, 그 다음에 찬송가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는 여기서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YG 성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쳐보시면 돼요. 이게 제목이 나의 도움이죠. 그럼 도움만 치세요. 도움. 그럼 나왔죠. 이렇게 소알 탭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아까 처음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플레이어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거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노트북이 있으면 예,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소프라노는 잘 하실 거고, 엘토 연습을 시켜볼게요. 엘토. 예. 그래서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짠 하고 열립니다. 악보가. 예, 근데 반주가 나오는데 아까 저 반주랑 똑같은 반주예요. 똑같은 사람이 친 거예요. 저희가 미리 연주자가 연주한 예,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반주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럼 스피커로 나오겠죠? 자, 잘하셨는데 만약에 틀렸다고 가정을 해서 전하제 해가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음표를 딱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번엔 음정만 드려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은 보이시나?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볼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반주 볼륨이고, 이게 저희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강력한 기능이. 그래서 멜로디만 들을 수도 있고, 반주자님은 반주하시면서 멜로디 못 쳐주잖아요. 예, 근데 우린 쳐준다고요, 얘가. 자, 그래서 요번에는 멜로디까지 들려드릴 건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시는데 자 못할 것이요부터 해볼게요. 시작. 못할 것이요. 틀렸어요. 다시 시작. 못할 것이요. 밤하늘의 달도. 괜찮죠, 그죠? 예, 연습할 수 있죠. 이거를 굳이 반주자님 힘드신데, 그죠? 교회에서 반주자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지휘자는 이렇게 놀고라도 있지. 그죠? 반주자는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예. 모여서 그 연습을 하면. 자, 뒤에까지 가볼게요. 자, 이제 남자 나오죠? 가만히 계셨다가.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러면은 여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부터. 자, 준비. 여기부터 할 거예요. 자, 첫 놈 들려드릴게요. 여기요. 시작. 틀렸어요. 시작. 괜찮죠, 그죠? 이거를 반주자님 데리고 하면 되게 피곤해 하실 거예요, 그죠? 틀린다고 계속 치고 거기만 막, 그죠? 자, 이렇게 이 작업을 사실 지휘자님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조금 어렵겠지만 집에서 충분히 혼자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음원도 그랜드 피아노 음원이고요. 실제 소리랑 똑같고, 이러다가 만약에 조금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멜로디 소리를 볼륨을 줄이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만 더 가봤고요. 여호와는부터 시작. 지키시리라 음정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예.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자 같이요. 시작. 잘하셨어요. 그러면 피아노 반주로만 해볼게요. 시작. 자 계속합니다. 곡이 잘 모르시겠어요? 눈을 들리 음정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정만. 괜찮죠? 자, 같이 해볼게요. 눈을 들리부터 갑니다. 반주 조금 드릴게요. 요만큼 들리게. 시작. 예,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반주는 키워나가시고 원래 파트는 줄여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듣는 훈련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많은 것들은 못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재우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실 거니까 이 곡을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다 했다고 치고 피아노 반주 맞춰서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피아노가 없으신 교회는 온라인 자동 반주 시스템을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데들은 피아노를 구입하셔서 저한테 문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행여나 새벽 예배 때 반주자님 못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때 막 못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송가든 성가곡이든 예, 제약을 받지 않고 찬양을 4명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지휘자님들. 그죠? 예, 수요 예배 때 네 명이 모여서 하면 찬양 드려보세요. 찬양대 없는 수요 예배 거의 찬양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네 명 갖고 찬양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불러보고서 10분 잠깐 쉬었다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끝까지 불러볼게요. 강의 때 쓰실 거니까.
하셨고요. 자, 오늘 효율적인 찬양대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많이 되셨죠? 오신 보람이 있으시죠? 가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가셔서 노트북 여셔서 다운받으셔서 교회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교회 찬양대원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까 파트별 음원은 안 듣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파트별 연습을 들어보시라고 그 링크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저희 이재호 교수님의 지휘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